기업 이슈를 통한 투자 포인트 엿보기입니다. 예, 이슈 중에 뭐부터 준비하셨나요? 오늘 뭐 기업 이슈를 통해서 투자 포인트를 엿보자라는 종목을 세 개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. 그 중에 첫 번째가 당연히 5G. 5G. 5G 봐야 되겠죠. 오지를 봅시다. 오지. 예. 그래서 이제 5G라든가 올해 뭐 반도체 소재 부분도 뭐 소부장 주목된다고 기존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, 대충 좋은 종목 탁탁탁 집어넣고 갖고 계셔도 다 수익이 나는 거거든요. 이 단기적인 변동성만 조금 좀 멀리 하시면 좋지 않겠나. 그런 투자 방식을 원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. 어쨌건 이 5G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미국향 매출이 나올 것으로 좀 전망을 좀 했었어요. 그런데 실제로는 코로나19 이런 부분들이 또 진행이 되면서 제대로 또 매출이 또안 나왔죠. 이런 부분 효과가 기대감이 올해로 이제 이연이 된다는 거죠. 이연이 되면서 미국향 매출이 나올 것이다. 그래서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서 한 2월 정도에 의미 있는 수주가 나올 것이다.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그래서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 많이 있죠.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KMW, 다산 네트워크스, 그리고 에이스테크, 그리고 RFHIC, 이노 아, 너무 와이어리스 많이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. 종목들이에요. 몇 개로 압축해 주세요.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 중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종목은 KMW입니다. KMW. 사실 그 올해 그 우리가 포인트로 잡는 그 원동력은 미국 수출 계시죠. 그래서 지금 미국의 통신사 버라이즌이라든가 AT&T라든가 T모바일 등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5G 투자에 가세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국내 통신사 같은 경우에도 이연된 투자, 재투자를 좀더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탑픽은 당연히 KMW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KMW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일 때 수주를 받고 수출이 되고 이렇게 하면은 주가는 더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,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포인트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한번 그 차트 흐름을 가지고 한번 볼까요? 보시면은 KMW. KMW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좀 묵직한 종목 투자하셔도 크게 무리 없이 대응하실 수가 있어요.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완벽한 차트 뭐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단계를 한번 그어보면요. 현재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라는 거를 지금 그 시각적으로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주가가 이제 우상향 패턴이 좀 나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, 여기에서 의미 있는 수주가 나오게 되면 KMW는 상방향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뭐 전고점이 89,600원 정도 하고 있는데요. 현재 시장에서는 전고점을 경신을 할 것이다.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 KMW 당연히 주목하셔야 되고,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에이스테크입니다. 뭐 4G, 5G 다 관련된 기업인데요. 에이스테이크 얘기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. 에이스테크. 이 종목은 좀덜 부담스러우실 거예요. 제가 지금 일봉상 차트인데 오늘 일봉상 차트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흐름만 좀 이렇게 간단하게 흐름을 좀 잡아보면은 뭐 이렇게 줄몇 군데를 그어보면은 이게 느낌을 잡는가하고 안 잡는 거 차이가 있거든요. 그래서 흐름이 괜찮아요. 현재 지금. 그래서 주가가 작년에 좀 좋지가 않았는데 올해 서서히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KMW와 에이스테크는 주목하셔도 손해볼 수 있는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KMW는 5G의 뭐 대장주이고요. 에이스테크도 지난해 그 여름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. 삼성이 그 에릭슨인가요? 그 노키아인가요? 그 수주하고 나서 삼성에 이제 납품한다 그래가지고 서진 시스템이랑 에이스테크랑 정말 에이스로 등극했었는데 변동성이 꽤 있었죠. 늘 말씀드린 것처럼 종목은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다. 그래서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쭉 얘기하실 때 아이고 그만 좀 얘기해 주세요 하는 게 그중에 사실은 쟤 보고 있으면 쟤가 오르고, 하루는. 그 다음날 내건 모르고, 쟤 팔고 예사하면 얘가 오르고, 두더지 튀어 오르고, 그러면 안 되거든요. 결국 좋은 종목, 섹터 가운데 한두 개꽉 쥐고, 엉덩이 붙이고 있어야 가야 되는 거거든요. 그런 점에서, 좋은 기업이 많겠지만, KMW하고 에스테크, 5G 얘기하셨고요. 자,